유튜브 구독해. 여러분들이랑 오늘 할 거는 사자성어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도네이션으로 이제 사자성어를 하나를 제시를 해.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맞추는 거야. 아, 나 검색 절대 안 해. 나 검색 절대 안 해. 진짜로. 그리고 검색하면 티가 나. 막 눈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타자 소리 나고 티가 납니다. 구미님한테 맞는 사자성어 책 읽어 책. 책 읽어. 책은 내가 너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목주름이 나무 망둥둥지. 아니 사자성어 뭔 생겼네모. 아니 이거는 하지 말고 컨텐츠 망치지 말고 고진감래. 아 진짜 저 좀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로. 아 나 이거 진짜 약간 서운해질라 그러네 이거는. 아니 나를 어느 정도로 수준을 어떻게 생각해요. 고진감래를 말 이거를 퀴즈로 내는 거야. 저 진짜 아니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쉬워서 그래 이 거지들아. 고진감래 단 거 뒤에 쓴 거 온다. 아! 아니 쓴 거 오면은 달다. 마지막이 달다. 근데 여태까지 5분을 보낸 사람이 없었어가지고. 고진감래의 뜻이 단맛과 쓴맛과 연관이 있던 사자성어였던가. 고진감래가 단맛이랑 쓴맛에 연관이 없는 단어야? 맞잖아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이잖아. 아이씨! 아, 나 진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네! 아이씨! 나 진짜인 줄 알았네! 짜증나게 하지 마라! 어? 아, 그러면은 800명이 넘게 아니라 그러는데! 그럼 내가, 내가 틀렸나? 하고 검색해보는 거지! 이걸 검색해보고 아냐, 이 XX라고 있어! 소리 지르게 만들잖아! 뭘 왜 소리를 질러야 그냥! 아이씨, 800명이 넘게 지금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뇌정지가 왔잖아. GRTP. 치세요. 차 빼기 전 어디서 많이 본 사인데? 저 필은 마음 심자 아니야 저거? 이는 귀 같은데? 정은 뭐 저거 발을 정인가? 학교에서 연필을 써야 귀가 바르다. 소맥산맥. 소맥 먹고 싶다. 목불식정 목불지정. 목요일은 안 되고 먹을 거는 정해라. 박대라비. 영어 쓰지 마세요. 오매불망. 언제 오지? 약간 이런 거잖아. 오매불망 기다린다. 붕어요시. 붕어요시는 진짜 있는 거 아닌가? 아 몰라 지나. 아 몰라 모르겠어. 어두윤미 어두윤미. 머리가 물고기고 꼬리는 고기다. 그런 거 아니야? 호황무치 뽀금이. 뒤도 안 보고. 미친 새끼야. 이거 뜻은 쉬운데 처음 들었을 수도 있음 감탄고토. 감탄고토 나 이거 알아.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. 아 무슨 검색 같은 소리야? 저서 검색 같은 거 할 줄 몰라요. 다 틀릴 텐데 다른 의미로 유튜브 각은 나오게 된다. 다 안 틀렸잖아. 다 맞았잖아요. 소맥 산맥. 소맥 먹고 싶다. 색 즉시 공. 색 즉시 공. 색을 즉시 발견한 공자. 토사구팽. 토끼가 어쩌건데 그 저 나 이거 알아. 근데 토사구팽.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져서 잡아먹게 된다는 뜻이잖아. 아 저 알아요. 토 토끼 토 사 죽을 사 구 팽 뭐 저기 그렇죠. 시발나마. 엄마 이거 뭐한 짓이야. 당뇨요서. 당뇨요서. 아 나 이거 알아. 늙은 사람이 늙은 젊은 사람이랑 늙은 사람이랑 가는데 순서 없다 아니야 당뇨요서? 나도 몰라 내가 뭔 소리 하는지. 왜 이렇게 엄격해. 그냥 내가 개소리 하는구나 하고 들으세요. 경거망동 경거망동 제발 이 뜻대로 좀 살아라 목주름 망둥어야. 경거망동? 경건하게 살아라 망둥어야라는 뜻인가? 망둥어에 나 아는데 물음표는 한국어로 모른다라고 합니다. 어지러워요? 에이블미 이건 진짜 있는 말인데 너님한테 A는 B가 될 수 없다로 읽히겠지요. 미친놈인가. 에이블비가 뭔데? 이건 잠시 이거는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려운 말이야. 에이블비가 뭐야. 속으로는 슬프면서 겉으로는 슬프지 않은 채야? 아 누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. 사자성어 씨 옛날 거 쓰지 마세요. 화사현정. 이런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.
후한 무치. 이거 아까 나왔어.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뒤에 눈이 달렸으면은 뭐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뜻인가? 뭔가 마늘 맞을 것 같은데? 뻔뻔스럽게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뜻? 기분 나쁘네? 이걸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내? 구제불능은 너 3인면살 어! 세 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. 근데 그런 말도 있던데? 한 번의 살인이면 세 번 참는 걸 면한다. 아 잠깐만 이게 왜 넘어갔지? 요거는 저랑 관련된 그 사자성어라 제가 이런 거는 빨리빨리 외우거든요. 예쁜 사람은 빨리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. 아 사자성어인 척 갑자기 튀어오지 말아주세요. 예? 아 깜짝 놀랐네. 천생연분 천생연분 아 천생연분 요거는 뭐 저와 엠블랙 이준의 관계가 아닐까요? 개소리 집어쳐! 고환강타 고환강타 있는 거니까 지론하지 말고 고환강타 하고 싶다 저 친구. 오이독경 우리 독서할래? 이런 뜻인가? 전무후무도 사자성어인데요 모르시나 보군요. 아 전무후무가 뭐야? 앞도 없으면 뒤도 없다 이런 뜻인가?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아이 뭐 그냥 대충 맞네요. 하봉차사 이런 개씨 뭐가 셀프디스야? 지금 한자 아 사자성어 지금 맞추는데 뭐가 셀프디스야?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전국지색 이건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이르는 말 아닌가요? 지랄하고 자빠졌네. 차신사 요사역차 실사료 사료 100번 명사요 100번 갱사료 백구리 진소 백구리 진소 혼백유야물 혼백유야물 향주의편 단심 향주의편 단심 영유계리 야지 영유계리 야지. 어 워시어 한 걸은 각주 고감. 나 이거 알아. 이거 약간 시체에 대한 속담 사자성어 아니야? 뭔 소리지?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? 아니 뭐 그 저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찾으면서 배워가는 거지.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알면 내가 천재했죠. 천재했지. 시정잡배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말고! 아이 진짜 뭐 중간을 해 중간을 뭔 소리야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이렇게 컨텐츠가 끝이 났는데요. 사자성어 문제 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생각보다 너무 쉬운 단어들이 많기도 했고 편집자님 제가 쉽게 설명한 부분만 편집해주세요. 잘한 것만 편집.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. 경고 망동? 경건하게 살아라 망둥어야라는 뜻인가? 젊은 사람이랑 늙은 사람이랑 가는데 순서 없다 아니야? 장어여서? 학교에서 연필을 써야 귀가 바르다. 워시어 한 걸은 분량 어떻게 뽑냐니 야 내가 맞추는 걸로 분량 낼 수 있어. 10분이면은 엄청나게 줄여서 10분 나올 수 있어. 분량 엄청 많은데 줄여가지고 10분 나오는 거야. 원래 한 20분은 나와요.